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. 어? 그럼. 내 손 깨끗합니다. 제 손이 제일 그래. 깨끗하지 않을까요? 예, 말씀, 말씀. 예. 이리 먹는 거. 뜨끄러. 이리 먹는 거. 뜨끄러. 깜짝이야. 물어, 물어, 물어 어떻습니까? 됐어, 됐어. 아니야, 나보다 딱 됐어. 됐어, 어, 됐어, 됐어. 나보다 딱 됐어. 됐어. 맞아, 맞아. 물 좀 많은데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인도 딱 돼. 알겠습니다. 이게 압력밥솥 있잖아요.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알죠? 가마 압력솥이 가마솥밥이었어요? 압력솥이 아, 가마솥밥의 원리로 온 거라고. 원리가 뭐죠? 어떤 원리죠? 저 뚜껑이 무겁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꽉 진공 상태로 이 밥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진공 몰라요, 뭔 말인지. 진공 청소기 할 때 진공. 자꾸 바보. 바보, 바보. 우리 하루 종일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. 무슨 얘기인데? 서로 자기가 더 똑똑하다 이 얘기로 아. 하루 종일 있어요. 그러니까 제 수준에 안 맞죠. 어디에? 그래서 형 먼저 능력 꽈 웃음소리 아이가. 맞아 맞아. 언제 끼어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형이. 뭐 뭐라고 해야 되지? 나노 차이다 나노. 아. 나노가 뭐예요? 아. 미안아. 알죠 형. 나노? 나노. 나노. 미안아. 아 그럼요. 여섯 뭔데? 개 맞아? 뭔데? 여섯 개? 뭔데? 맞아. 나노가 뭔데? 나노 이 나노가 뭔데? 아, 은나뭐 나노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뭐라고 해야 되지? 공기청정기 이런 거에서 나노 기술 그런 거 엄청 얇은 입자로 하는. 내가 잘못했다. 내가 잘못했다. 와 선생님이 좋아하네. 설명해봐 설명해봐. 야 나노 갑자기 뭐라 카노? 어? 어, 뭐야? 어. 야 나노 갑자기 뭐라 카노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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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침에 진지하게 양치하고 살다 용화야, 아, 씨, 형 안 씻었는데 형 씻을까? 씻지 말지. 뭐 갔다 와, 땅 물리고 하긴데 뭘 또 씻고 갑니까, 형이. 그냥 갔다 오시지. 안 씻은 거예요? 안 씻었어. 정말? 너는? 나 머리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. 너 모자 쓴 거야? 어. 한 벗어보자. 아, 싫어. 한 번만. 일로 와봐. 봐봐. 어우, 냄새도 맡아요? 맡아요? 그걸 뭘 맡아요, 그걸. 아이돌도 냄새 나는구나. 아니 얘가 많이 나요. 내가 많이 나요. 나도. 나도. 예, 자. 형 놀라 안 해갈 걸요. 너무 다가. 에이씨. 머리 냄새 좀 날 수 있다. 날 수 있지. 너무 머리를 갖다. 미룩구나. 와, 냄새 독하네. 모자, 모자 심지어 이 모자 누나 거예요. 이거 제 거예요. 이거 끝났어. 끝났어. 이거 봐라. 이거는 장사하지 그러는데. 이거는 뭐 내 향기가 배겼어. 와 누나 되게 깔끔한 척한다. 오늘 누나 완전 라이트 형제인데. 나 오늘 샤워했고. 누나 혼자 지금 서울 여자인 척하지 마라. 나 서울 여자라면. 자 갑니다. 쓱. 와. 야, 색이도 못 봐, 색이. 그쵸. 옆에 적당히 타가지고. 어우, 다리. 잘 됐어요? 아, 네. 맛있겠다. 구수한데서 확 나네. 물 좋겠다, 뭐. 쌀 좋겠다. 가마솥 좋겠다. 진수성찬입니다. 아, 멋지다는 거야, 이거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이. 아, 맛있겠다. 이 민들레래? 민들레? 볼씨? 아, 꽃? 흰색, 뭐.
이거지 이거지. 아. 아. 아, 밥 진짜 와. 야, 밥이 와. 밥이 나다 밥. 잘다 진짜. 와. 내가 먹어본 며칠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그지? 진짜. 아, 이럴 때 기분 좋아. 뭐 살하고 있는 것부터 있어, 아기가 금방. 네. 탁 넘어서 이제 뼈를 뱉어내야지 하고 집었는데 다 살이야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? 기분 좋아, 그죠? 아, 아, 완전 공감. 아. 고맙대, 참. 아구한테 고마워요. 너 어디 너? 길이 안 가라! 가라고! 가! 오, 빠문데! 삐진 것 같아. 됐다! 됐습니다! 가자.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밥 풀까? 밥 풀, 밥 풀 있어. 야, 이거 진짜. 어, 와, 이거는. 어, 됐다, 됐다. 그렇지, 이렇게 해야지. 와. 와. 와, 이거 진짜. 엄마야, 이거 보이소? 이거 진짜라고, 이거는. 잘 먹겠습니다! 맛있습니다! 맛있으십시오! 아, 드디어. 형님 먼저 드세요. 아, 이거, 몰라, 이거 하나. 스타트 다시. 와, 이봐라. 이걸 하나 봐라. 와, 잠깐만, 이게. 잠깐만, 이게. 고기같이. 아니, 이게 다 안 익어서 그래. 이게. 이게 겉에 믿고. 야, 이거. 하나도 안 익었다. 야, 이거. 하나도 안 익었다. 이거는 이건나 한번 보자. 아내가 안 좋아가지고. 지금 한번 더 익을까요? 토치 한번 갈까요? 이 상태에서 토치. 그래도 한번 해보자. 도전만 해봅시다. 얼려서? 오이 오이 봐. 그렇지. 이거 다 해서 열린다. 맛있네. 와. 맛있네. 살아있네. 쫙 살아있네. 확실히 이거 먹으나 진짜 고기 틀리다. 진짜. 탱글탱글하고. 응. 불이 다 붙나. 진짜 맛있다, 이게. 맛있어? 와, 이거. 야, 이거 진짜 맛있다. 와. 이거 진짜, 이거 진짜. 이거 진짜다. 응, 그치. 네. 응. 그치. 와. 와, 이거, 이거. 아, 이거는, 아, 뼈채 했네. 오. 자, 뜯어봐. 이건 나. 아. 맛있어요? 어? 진짜? 진짜 탱글탱글하고요. 아, 버터도 진짜. 늦죠? 늦자마자 맞죠? 술안주야. 진짜 예. 맛있습니까? 술안주. 술안주? 응. 아! 무사 무슨 맛! 네 연극 네 몇 편 했다고? 아 서기는 그냥 주인공이 아, 나이든 아 서기는 한 뭐 천 편 천 번 이상 섰겠죠 무대 위에
어쨌든 배우는 되고 싶고. 근데 뒤처졌으니까. 뭐 알바하면서 연기하면서 연기 배우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. 남들보다 너무 뒤처질 것 같아. 그렇지. 자꾸 막 없이 살더라도 연극만 하자, 공연만 한번 해보자, 공부도 하면서. 그래갖고 한 3년, 4년 정도 그냥 돈 써도 다 써도 될 정도의 돈 모은 다음에 서울에 있었고? 네, 저 24살에 올라가지고 네 주어진 거 계속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기회가 계속 주어지더라고. 어. 그래서 뭐 큰 욕심도 안 내봤고 대중적으로 뭐 인지도는 그렇지 하더라도 하여튼 연극계에서는 아닙니다. 연극계에서도 영 부담이 노력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 천번이나 무대 섰다는 그 경험을 어디서 살 거예요? 그럼요. 나오기 전에 너무 긴장해가지고 왜 너무 사람이 긴장하면 이거 외면을 하게 되더라고. 뵐까 아니다 이러면서 놓게 되더라고. 오히려 뭐 강호동 김민수 정영아 뭐 뵐까 이리와. 내가 모자 처음 썼는데 그래 물어보면 대답하면 되고 쉽게만 하면 되고 그래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네. 그래서 이제 혹시 동생한테 누나 어떤 작품 이런 것도 누나는 어떤 배우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런 목욕탕 궁금해서. 목욕탕 긴 남자들이죠. 그 발란한 서울 그 하셨을 때 정말 신선하고 그랬었거든. 아. 어떻게 된 거야? 잠깐만, 나 숨 좀 가라앉히고. 죽겠다. 김미선 하면 네 딱 빨리 그냥 김미선 딱 그냥 한 단어. 여신. 이쁨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원탑. 원탑. 90년대 맞아, 선배님. 그리고 거기서 연극을 하나 더 되면은 유행. 어? 유행. 모든 유행을 다 시켰어. 아, 곱창 밴드. 아, 토마토에서. 예, 네, 그 완판됐다고 막 그래. 저 어떻게 알아서 그걸? 그때 당시 아, 그때는 일이 안 그립거든요, 선배님. 머리를 보시면 안 돼요. 머리를 보십니까, 선배님? 그때도 길렀나? 아니, 아닙니다, 선배님. 아니, 곱창 밴드를 지금 다 하고 다니잖아. 그 최초. 아, 진짜? 유행을 시켰다니까. 맞아요. 네. 나 호동이 형 하나 할게, 그럼. 미선 씨는 그 네 이거 태엽에 있으니까 흰색 밴드 이렇게 해가지고 네, 좀 넓은 거 약간 그래 맞아. 청순 그 머리 밴드도 사실 이 여자들의 약간 청순의 아이콘 같은 그런 아이템이잖아요. 그런 것도 누구나 쉽게 살 수 있고 하니까 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방 따뜻한 거 맞죠? 네. 안 그러면 여기 또 털면 금방 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. 아 죽은 거다. 에이 이런 벌레 아니다. 이런 벌레 아니다. 아 내 방 갈 걸 그래. 누나를 위해서 내가 느낌 내려고. 나도 있는데. 아 있어? 진짜? 누나 여기 있어? 뭐가? 그 뭔데? 이거. 아! 누나 이거 있어? 나 이거 갖고 왔지. 갖고 왔어? 뭐 밀어볼. 밀어볼. 아. 그럼 이거 봐라, 용호야. 네 형님. 이거 저거 그 방. 네 제가 할게요. 이거 서울에서 다 가져온 거예요. 네. 드시려고. 네. 아니 술안주. 그것보다 확실히 술을 드시겠다는 각오가 더 웃기지 않습니까? 캐리어 두 개 들고 왔는데 한 개가 다 술이래. 이거 맛있다. 니는 용호는 솔직하게 나 이제 선 없더면 이제 생각 많아지는데. 어? 결혼도 생각하게 되고. 용화가 몇 살인데? 29. 아, 29인데 오빠. 무슨
결혼해요. 나도 서른 때 굉장히 생각 많고 그냥 막 다운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. 30대 되면 난 30대 되면 이래 살고 있을 거야라는 그 플랜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은데. 어른의 삶을 20대랑 똑같이 살고 있더라고. 그러니까 맞아. 난 딱 그때 결혼을 해서. 몇 년 차입니까? 11년 차. 그냥 똑같네요. 2007년? 6년? 예. 네, 저 2007년. 아, 내가 먼저 했구나. 만 10주년이네. 딱, 네. 네. 결혼. 네. 그래, 결혼 언제 하려고? 네? 저요? 저는 사실 좀 늦게 하고 싶다. 언제쯤? 저 마흔 중반. 어? 마흔 중반은 앞으로 15년 후에? 그 정도? 야, 네가 15년 후에 하면은 어? 내 63살 때 하는 거야. 환갑하고 2년 지나서. 어우, 징그러워라. 와, 진짜. 야, 이 사람아, 15도 15년 뒤에 장가를 가겠다, 가도. 19살인데. 진짜 연하는 시집 가겠다. 15년 뒤면. 그치. 네가 15년 지나면 23살, 24살이네. 4살. 네 몇 살이고? 15년 뒤면 44. 아, 그러면 뭐 사실 24살, 44살은 완전히 못하지, 오빠. 너무 길어 빠지는 거 아니야? 뭐래. 아니, 용화를 떠나서. 아니. 용화를 떠나서 시어머니. 장모다. 아니. 오늘 장모다. 아무도 몰랐어. 시어머니가 아니라 얌마. 얌마. 장모톤 나왔다. 얌마. 야, 장모 장비였다. 내가 장모 토마토야.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. 이건 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하는 건데. 네. 이렇게 프로그램 선택하고 하잖아요. 그럼 네. 사무실하고도 상의를 하고. 네. 저 연하 아빠하고 상의합니까? 하죠. 그리고 이거 뭐라 하던가 이거 하니까 남편 반응 건. 처음에 이제 먼저 제기사가 떴나 봐요. 용화 씨 나오기 바로 전날. 네. 그랬더니 한 명 자기인 줄 알고 있더라고. 아, 진짜? 자기는 무슨 옵션인 마냥. 자기가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. 아, 요즘 가족끼리 잘 이렇게 했더라니까. 그래 자기는 뭐 비밀 병기로 일부러 기사를 안 내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갖고 짐 쌀 때 같이 싸려고 그러더라고. 아, 오빠 못 나가게 됐다고. 아, 진짜 자기도 오고 싶어 했고. 네. 왜냐면 제가 또 이제 만약에 뭐 용하나 호동 오빠한테 부탁하기 좀 민망한 거, 힘쓰는 거 이런 네. 거를 자기를 시키라고. 자기가 콘티를 짜놨더라고. 아니 근데 연아 아빠가 바쁘잖아요. 재밌어해요. 지수 씨 내일 또 재밌게 놀자. 네. 형 수고하셨습니다. 잘 와. 주무세요. 안녕.